둘, 시작. 그죠? 이러면 처음 시작은 만났다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헤어졌다 다시 만나게 되죠. 그죠? 이런 개념을 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폴리의 기본 개념은 다성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다성음악, 바흐, 인벤션, 뭐, 포카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폴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가면 이런 형태를 뭐라고 되냐면, 서양음악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가 4분의 4박자면 나머지도 모두 다 끼울 거예요. 4분의 4박자로 하죠. 예를 들어서 4분의 3박자로 가고 4분의 4박자로 가고 뭐 4분의 5박자로 동시에 가는 경우는 현대음악에서는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쓰는 음악에서는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폴리 리듬 중에서도 폴리미터라고 해요. 아니면 클로스 리듬이라고 해요.